이런 질문을 예비 남편의 술 버릇 때문에 좀 이제 걱정이 많다. 저희는 헬스 트레이너 예비 부부입니다. 하는 일이 같다 보니까 서로 잘 맞고 말도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술만 마셨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애교도 많고 다정한데 술만 마시면 어린애처럼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며 감정을 표출합니다. 마치 감정 표현이 서툰 아기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다음 날 술이 깨면 애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술을 마시면 또 악을 쓰고 결혼 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알코올성 금쪽이 느낌이네요. 그렇죠. 금쪽이죠. 네. 네. 어디 계신가요? 어디 있습니까? 맨 앞에 계시는군요. 아, 두 분 몸이 아까 딱 보니까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아, 네네. 약간 건강미가 좀 넘치시죠. 네. 몸이 좋더라고요. 뭐 술을 우리 남편분께서 드시면은 어떤 식으로 좀 평소랑 다르게 감정을 표출하세요? 처음에는 술 먹고 그 연애 초때 갑자기 이리 막 자기 쪽으로 오래요. 집을 이제 가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내가 오빠가 와 이랬는데 그러고 계속 실랑이 하다가 오빠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막 우리 헤어지자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막 저 먼저 연락을 해서 그렇죠. 우리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해서 어제 기억나? 이러면서 제가 더 풀어 막 먼저 말 걸어줘야 되고 소리를 아까 막 지른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 좀 제가 느꼈을 때 답답했던 거를 말을 잘 못하고 참고 있다가 그게 술만 먹으면은 표출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우리 이거 고쳐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었는데 오빠가 나는 그렇게 안 해와서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굴은 잘 어디 있어? 얼굴은 진짜 귀여워. 사실. 근데 예비 아내분이 보시기에는 이 남자가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오빠 어머님이 네. 지금 거의 18년째 루게릭병에 걸리셔서 그래서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혼자 태국으로 보내지고 그래서 계속 혼자 있으면서 그거를 계속 혼자 억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어린 나이에 태국으로 간 건데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되게 사춘기고 막 이럴 때 예민하고 그럴 때 되게 복잡한데 감정이. 저희 아버지도 예전 아버지시다 보니까 고지식하셔서 그때는 너 여기서 버텨야 된다. 못 버티면은 뭐 어차피 케어해줄 사람 없다. 네. 와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좀 혼자 사는 게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게 타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익숙한 게 자연스러운 익숙함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적응력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그래 아빠는 좀 엄하시고 엄만 또 아프시고 내가 알아서 해야지.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셨거든요. 엄마는 무학이셨기 때문에 글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학교에 오실 수 없구나. 아빠는 귀가 안 들리시고 엄마는 글을 모르시고 집은 돈이 없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저쪽 안에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봉인을 해제해 주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가는데 그 봉인을 해제해 주고 원래 있던 우리에게 더 과하게 색깔을 주는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것 자체가.
나 사실 엄마한테 우리가 보통 엄마니까 내가 애기도 불리고 막 그런데 엄마 지금 편찮으신데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난 내 안에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 안에는 사랑받고 싶은 것도 있고 애교를 부리고 싶은 것도 있고 너무 힘든 것도 있고 그래. 그리고 참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네. 이 남자가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왜 이러는지를 전혀 예상을 못하고 추측을 못하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 오빠 그거 알코올 중독이야. 나 그럼 결혼 못해. 술 먹고 갑자기 막 자기가 무슨 말인지 기억하지도 못할 말 막 하고. 근데 지금은 또 알고 이 남자의 그런 행동을 보잖아요. 그럼 또 되게 다른 느낌이야.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달라지는 건 있어요. 누가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실래요? 아, 둘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결혼 전인데 네. 여자친구가 저희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있어요, 같이. 와, 잘해야겠다. 어머님 댁에서요? 네. 아직까지는 부모님과의 이런 독립이 조금 어렵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여자친구랑 같이 좀 독립해서 같이 그냥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영상 메시지를 하라는데 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나랑 결혼할 거예요? 난 싫어! 영상 메시지 하라고. 여자친구한테 하란 말이에요, 빨리. 여기다. 다원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기다려주고 이해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많이 변하는 모습 보여주도록 노력할게. 고마워. 사자로 시작하는 거. 사자로 시작하는 거 얘기해. 사랑해. 아니, 사줄게. 사줄게. 샤넬. 샤넬 사줄게. 제 남편은 저한테도 자상하지만 다른 여자들에게도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나 이거 갖다 놔. 아, 힘들어. 너무 싫어. 저 싫어. 아, 첫 줄 읽었는데 이 사연 이미 끝났죠. 아, 혈압 올라. 외간 여자들에겐 선을 그어야 하는데 너무 자상하게 행동해서 상대방이 오해하게 만들어요. 깻잎 논쟁, 새우 논쟁 얘기할 때도 당연히 깻잎을 떼줘야 하고 새우를 까줘야 한다면서 그게 왜 논쟁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 말은 안 듣는데 차우쌤이 얘기해주면 고칠 것 같아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기, 어휴, 커플티를 또 입고. 그러게. 남편분께서 모든 여성분에게 좀 자상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시길래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스킨십 하는 거는 기본이고. 방금 일본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건 친절이 아닌데? 방금 일본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수리 문제예요. 수리. 맨정신에는 정말 예의 바르고 깍듯해요. 근데 이제 일단 술만 먹었다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다른 사람으로. 막 스킨십하고 손잡고. 이거는 선생님, 이거 지금 가정법원으로 가야지 지금. 이거 TVN으로 올 내용이 아닌데. 밸런스 게임 하나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상하고 여자한테 아주 로맨틱하게 바뀌는 남편. 운전 때만 잡으면 욕을 미친 듯이. 재밌다! 재밌다! 2%
재밌다. 아주 거칠게 하는 남편. 운전이 아무래도. 야, 이거 어렵다. 안 고릴란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자기의 그 퀄리티가 점점 점점 떨어지니까 동창회를 나가는 거예요. 동창회. 네네. 한간에는 이제 남자들이 산악회, 동창회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동창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몰래 다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몰래요? 몰래. 야. 이거 진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정법원? 근데 이제 어느 날 신랑 핸드폰에 잠금 장치가 없거든요. 우연히 사진첩을 봤더니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2대1로 짚라인을 탄 거예요. 데이트 아니야? 짚라인을 탄 사진이 있는 거예요. 짚라인? 그래서 저랑 그렇게 다닌 적이 없는데 동창이랑 이렇게 둘둘씩 갔다는 게. 야, 이게 뭐. 와. 야, 이게 뭐. 둘둘. 야, 저거는 바람인데? 어? 그럼 저 거수 한 번만 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자, 이성 동창들과 2대2로 짚라인 타러 가도 된다, 안 된다? 자, 된다! 한 명도 없어! 자, 안 된다! 안 돼! 아니 근데 모든 여자분들한테 왜 이렇게 자상하신 거예요? 아니 약간 오해예요. 그렇진 않고요. 좀 20대 만나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와이프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합석 자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나이도 비슷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스킨십이 된 것뿐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인지하시는 정도의 스킨십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놀러는 가되 여자랑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분께서 동창회 나가서 다른 남성분들과 짚라인을 타면서 할 때 손을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이크 잡으면서 얘기한다. 똑같은 행동을 아내분께서 하셔도 다 이해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 안 하고 가도 됩니까? 저는 그렇고요. 네. 와이프는 이제 얘기했으면 좋겠다. 나쁜 남자. 이기적이야. 네. 아니 일단 저는 빠따를 다섯 대 때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빠따 좀 맞아야 되잖아요. 빠따 한 다섯 대 정도. 저는 되게 다른 식으로 생각이 몇 개가 들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남편분께서 비밀번호를 안 걸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엄청 중요한 요소다. 만약에 남편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식으로의 좀 삶을 산다면 절대 걸어놨겠죠. 맞아요. 그건 그래요. 사실은 짚라인 안 타고 번호 걸어놓은 새끼들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 그런 주변 분하고 스킨십을 했는데 그 여성분들이 이거 너무 불편하고 너무 끈적끈적하고 너무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벌써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이 터졌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에 비해서 막 그런 불편한 이슈들이 생긴 건 아니죠? 네. 맞죠? 봐봐요. 거기 여성들이 느낀다니까요. 이 남자가 이거 할 때 이거 지하 팔라고 하는 건지. 아니 사람들이 다 느끼잖아요. 이거 허그했는데 이게 인사인 건지 이 새끼가 음흉하게 나 스킨십 하려는 건지 여자분들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서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매우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결핍을 느꼈거나. 예전에 좀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이 항상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혼자 있었어요. 이제 원래 고향이 성남인데 학교를 서울로 다녀서 겨울에 되면 집에서 제가 등을 켜야 돼요. 해가 일찍 지니까. 그래서 지금 가면 항상 혼자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유년 시절까지 그걸 좀 많이 느껴서 좀 외로움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때 외롭다는 걸 부모님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때는 부모님 세대가 40년대생들 분들이라 살갑게 얘기할 그런 세대는 아니었었어요. 아, 소외받은 아이들 세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선생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엄마가 저를 늦게 낳고 그리고는 엄마가 저를 낳아서 모유수유를 그때는 했잖아요. 막 분유가 좋지 않아서. 근데 엄마 그때 이제 폐렴에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모유수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머니들 친구 또래 그 엄마들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한테 젖동량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정서적 외로움, 허기, 그 엄마의 부재에 대한 어떤 계속 결핍.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엄청 활발하게 다닌 것 같아요. 왜? 내가 막 특이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이렇게 안 가고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봐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반응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엄마 나 왔어 그러면 아이고 왔구나 이런 거. 아니면 엄마 나 너무 배고파 그러면 아이고 배고프지. 이런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고 싶었던 거예요. 리액션. 근데 블랙홀처럼 내가 뭘 했는데 그냥 들어가 버려. 사라져 버려. 그럼 난 이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계속 여러 명하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면 이 스산함이 쑥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 남자아이가 진짜 원하는 건 스킨십의 이면일 거예요. 내가 너와 연결됐다는 느낌. 나 혼자 있지 않다는 느낌. 그래서 아버님께 여쭙고 싶은 건 우리 아내 되시는 분한테는 스킨십을 좀 자주 하는 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하죠. 근데 뭐라고 안 하죠. 더 타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되게 두 분 얘기하면서 전 되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실은 최악의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0대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아내하고 막 스킨십하고 이러는 거는 그 몸싸움 할 때밖에 없거든요. 철이가 아니 근데 형님께서 농사짓고 뭐 낚시하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거라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근데 남녀 해가지고 여성들도 같이 가고 뭐 아 그러면은 저 개인한테 질문하라 하신다면 아 그거는 이제 조금 조금 줄이시는 게 왜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계속 참을 수 있는 그 라인이 결국은 끊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저기 형수님한테 우리 메시지 한번 하시죠. 현정아 얼추 30년 살아줘서 고맙고 사랑해.